이 시간에는 조롱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리병박이라고도 하는데 호리병은 양쪽에 둥글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병을 호리병이라고 하는데 조롱박을 호리병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우선 잎을 색을 조금만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 잎은 거의 둥근 편이죠. 둥근 편인데 각이 조금 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다른 잎, 넓은 잎파리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봅니다. 이쪽에도 그려볼까요? 잎파리를. 실은 거의 둥근 편입니다. 잎파리가. 잎을 그릴 때 조금 오래된 이파리 그런 색은 돼지색을 조금 넣어서 표현하면 좋겠는데 돼지색 표현이 이 화선지하고는 잘 맞지 않겠죠. 자, 농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먹의 양입니다. 자,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덩쿨 식물이지요. 이렇게 덩쿨 져서 간 걸로 그려봅니다. 조롱박을 그릴 때는 어디쯤 지나가는 덩굴에서 내려왔겠는가를 생각해서 그리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한 동그라미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박도 있고 호리병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. 그래서 호리병 박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아직 덜 익은 박은 더 푸른빛이 더 나겠죠. 그럽니다. 푸른빛이 더 납니다. 자, 이게 박꽃이 하얗죠. 그래서 화선지를 조금 색을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. 박꽃이 초가지붕에 피어 있으면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초가지붕들이 안 보입니다. 꽃잎의 갈래는 다섯 갈래로 되어 있죠. 이렇게 매달려 있죠. 꽃이 지고 난 흔적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. 둥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박의 잎맥은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돼 있겠지요?
탕불 식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조롱박, 호리병박을 그려봤습니다.